작년 8월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. 전 보통 꿈을 꾸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이게 꿈이란 걸 알게 됩니다. 가끔은 처음부터 꿈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 꾸는 꿈들이 전부 다 악몽이라는 겁니다. 말하는 개에게 물리는 꿈이나 버스 안에서 시멘트에 깔리는 꿈 또는 가족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차를 마시는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. 전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제로 끌려다니곤 했습니다.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어떤 하얀 방에 서 있었습니다. 방은 벽이 없고 바닥과 천장만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였고 그 순간 저는 내가 또다시 악몽을 꾸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주변을 둘러보니 침대엔 어떤 사람이 누워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엑소시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누워있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마치 포토샵으로 휘저은 듯한 모양이었고 계속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여자는 저에게 존댓말을 하며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고 문득 제 옷차림을 보니 제가 신부님 옷을 입고 있더군요. 전 주기도문 같은 걸 외우며 엑소시즘을 시작했고 여자는 무척 고통스러워했습니다. 그렇게 길게 이어지던 주기도문이 끝나갈 무렵 전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감고 아멘을 외쳤습니다. 그런데 그때 무언가 저에게 훅 하고 다가오며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끝나긴 뭐가 끝나? 순간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깬 저는 찰나의 순간에 환영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. 침대 위에 누워있던 여자가 방바닥에 엎드려서는 커다란 눈으로 절 보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. 1초 남짓한 짧은 순간에 봤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대체 그 꿈은 뭐였을까요?